강아지 구충제로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외국 사례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약품이 동의나는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우리 식약처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유독 한 부분만 텅 비어 있습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의 강아지용 구충제로 암을 낫게 한다는 소문에 품절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분이 오셔서 있는 거를 다 사가셨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찾으시는 분한테도 드릴 수가 없고 전화 문의는 종종 오고 있습니다. 품절 사태는 한 유튜브 영상이 촉발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해 말기암을 치료한 미국 환자 사례와 2018년 인도 연구팀이 세포 단위 실험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국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조회수가 179만을 넘었습니다. 펜벤다졸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었던 약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암 환자들이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 임상을 거치지 않은 세포실험 연구뿐이라 체력이 저하된 말기 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항암 후보 물질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포 시험에서 효과가 있더라도 사람한테는 반드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식약처의 권고에도 말기 암 환자들은 항암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